아이고, 어르신, 안녕하세요. 오늘 혼자 내려가시네. 오늘도 일하시는가 봐요. 예. 어디로 가십니까, 어르신? 일로 가도 돼. 예. 미군 올까봐 그래, 그렇지. 예, 아이고, 참, 여전하시네. 다리 쥐가 나서 못 살잖아. 아, 쥐가 나세요? 쥐가 나서 아주 밤이면 쥐가 나 잠을 못 자. 그래서 요새 태백 한의원에 네. 지금 한 2주째 지금 침 맞으러 댕김에 약도 먹고 침 맞으러 댕기는데 지금 쥐는 안 나는데, 예. 이 논이가 교통이 불편해서 네. 이제 오늘 가서는 좀 이따가 온다고 해야 되겠어. 보수 탈라하니 며느리가 예. 전 발광하는 거야. 발광을 해요. 어머니의 다툼은 지금 돈이 문제냐고.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어머니야, 오고 가고 돈, 엄마가 오고 가자면 5만 원은 곱수줘야 된다. 이러니까 어머니가 돈 5만 원 생각하지요. 어머니가 다치면 아들 며느리가 힘드는 건 생각 안 하더니. 맞아요. 그거 진짜 맞아요. 그거는 며느리 말씀이 어머니 맞아요. 아픈 거 떠나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아버님 거지 두른들 보려면 얼마나 힘드는 걸 아셔야죠. 이 발광을 아, 근데 제가 볼때 맞는 말이에요. 저도 엄마 모시고 있거든요. 다치면 일도 못 해요. 우리가 일도 못 한다니까. 보수가요. 2시 25분에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. 보수 탄다 하니까 시절 발광을 하는 거야. 아이고 안 돼요 어머니 막 근데 이러겠지. 또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아. 아, 맞죠. 내가 나이 80에 뒤뚱거리고 돈 아끼려고. 맞아. 맞아요. 일도 못 하고. 여름부터 뭐야. 보수 이 계단 밟고 내리고 올라타고 이러는 데가 아주 미끄럽더라고. 아, 미끄러 위험해요. 높고 예. 키는 조그만한 게 또. 조그만한 게. 그, 제가 볼 때도 그 며느리 말씀이 맞아요. 어르신은 한, 일주일에 두번 다니라 하는데 인기 좋고 예. 할아버지 전화 가지고 내가 할아버지는 이제 몸이 좀안 좋으시죠? 어르신, 요거 전화번호 하나 갖고 계세요. 예. 며느리 잘 얻었어. 한색산 도깨비가 뭐여? 예? 어? 요? 제가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요. 우리 집이 한백산 밑에 있거든. 야, 이제 완전 한겨울이네. 한겨울이야. 가서 그래 침도 맞고 그러세요? 침도 맞고 그래요? 그치. 그러자. 네 맘대로 해라. 그러면
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맞고 와서는 그만 지금까지 안 나거든. 아, 다행이네. 아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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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래서 한개 지주세요, 내 병에 대해 지주세요. 보고도 안 돼, 그래, 그만둬. 댕김이 치마저도 계속 쥐가 나는데. 근데 여기는, 미친 놓는 것도 들리더만. 아. 그게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. 한 4만원 가거든요. 한 통 사면 두 달 먹어, 두 달. 한 달치가? 예. 60알이요. 약이 아니고 영양제, 영양제. 이름을 알고 있어. 종합 비타민. 약국에서 사는데요, 기사님이. 전번에 우리 타고 오던 기사님 말이요. 기사님도 그래가지고, 그 약을 사잡수고 지금까지 괜찮대. 종합 비타민 약국에서 산대. 저거나. 그거를 드시면, 그게 왜 그런가 하면, 나이가 들면서 이 피 통하는 게 잘 안 좋잖아요. 그럼. 그 피 흐름이 안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를 못 해요. 그래가지고 그, 저도 몰랐는데, 그 밤에 다리가 막 이렇게 땡기기는 땡긴다 그래야 되나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그걸 한 두 달째 먹으니까 그만 없어지더라고, 그게. 그 약국에서 물어보니까, 나이가 들, 저도 이제 60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. 그 영양제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먹는 것만 해도 이게 보충이 되는데, 나이가 들면은 그 말초신경이나 이런 걸 그거 하는 영양 섭취가 잘 안 된대요. 그렇지. 그럼 잘 때 자꾸 오금이 땡기고 막 다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, 이게. 그 내가. 나이가 들면 예를 들어 심줄 하나가 이래 예. 손가락 마냥 탱탱하던 것도 주로 들어가서 쪼그려 붙을 수도 있고 뭐. 그렇지. 그러면. 어깨 같은 데는 안 아프세요, 어깨? 그럼. 아니, 어깨 같은 데는 안 아파요, 어깨? 어깨는 안 아파요. 어깨 운동을 하는 목은, 목은, 목. 어깨 운동을 이걸 하거든. 예, 예.
6가지, 7가지를 하는데 이걸 그걸 쉬 가지고 해. 쉬면서 해. 아, 쉬면서. 삼식했어요. 그래가지고 어깨는 많이 아팠지. 등도 아프고. 많이 아픈데 그는 운동을 해서 괜찮고. 근데 그걸 저 종합 영양제 비타민제를 꾸준하게 잡숴야 돼. 꾸준하게. 비타민도 되게 있구만. 예, 그러니까 그 종합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비타민이 모자라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 더 해요 그게. 그 내가 그거 저 두 달째 먹으니까 아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. 그건 약이 아니고 영양제거든요. 어? 그 약이 아니고 영양제라니까 영양제. 아, 약이 아니고 영양제. 예예 예, 영양제. 알루데는데도.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야지. 아, 한 며칠 날씨가 사물없더니 아주. 아이고, 지금 영하 1도인데 완전 봄날입니다, 여러분. 봄날 느낌이 봄날이 봄날. 야, 호떡집에 오늘 문을 열었나? 아이고, 호떡집에 문 열었네. 호떡이 몇 개 먹고 가자. 호떡. 호떡. 요럴 때면은 찬바람 불 때 생각나는 태백의 유명한 꿀호떡. 자, 시장 단위농협 근처에 이 집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꿀호떡 한 개 1,000원, 오뎅 세 개 2,000원, 한 개 1,000원, 세 개 2,000원. 짠. 맛있는 어묵 열심히 먹고 열심히 벌고. 맞아. 경기 타니까 뭐 부담 없어요. 여기 장거리 가도 그 사람. 맞아.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전기차가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.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. 겨울에 안 뜨시. 빨리 다닌다고 하더라고. 히터가 빵빵 안 나와. 그럼 덥다던데 사람 막 차에서 땀 흘려 얇은 거 있다고 그러는데. 아, 그래요? 응. 호떡이 땡기는 계절입니다. 아유, 먹어.
씨.